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9학년도 고2 9월 학평 뒷부분 해설을 선생님이 한번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서부터 29번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나요? 설마 27, 28, 29 순서대로 풀었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 국어를 푸는 전략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순서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일단 문제 발문을 보시면 27번에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이런 문제 유형은요.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전체를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상하게 제일 먼저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8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본문의 특정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A부분과 B부분의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죠. 그럼 2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돌아와서 27, 28, 29를 순서대로 풀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자, 읽어내리다가 지문을 읽어내리다가 A 부분이 등장하면 자, A 부분을 읽고 바로 28번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에서 A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다 소거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또 B가 나오는 부분에서 나머지 것들을 합하여서 정답을 바로 도출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절대 순서대로 풀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팁이고요. 가장 먼저 몇 번 문제를 봐야 될까요? 보기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했을 때 우리 보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보기 문제를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골머리를 알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기 문제는 출제자가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읽어내려야 훨씬 더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이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기 안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아직 풀지 않아야 되겠죠.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이 감상한 것. 그러면 보기를 참고해서 전체 내용의 가타부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얘도 전체 내용을 묻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보기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분석으로 들어가고 본문을 읽어내리다가 지문을 읽어내리다가 A 부분이 나타나는 거 해결, B 부분이 나타나는 해결. 그럼 이미 자 본문을 다 읽어내렸을 때는 28번은 이미 문제가 다 풀려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를 다를 읽었기 때문에 27과 29를 해결하면 금세 세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문제풀이 방법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껍전이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어떠한 출제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등장인물들의 행태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단면을 자 여기 보세요. 풍자한 우화소설이다. 우화소설하면 저 우리 문학 개념어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풍자도 떠올려야 돼요. 아 뭔가 비판하는구나. 우화다. 동물들이 등장하는구나. 조선 후기는 기존 신분제도에 따른 지배질서가 약화되었다. 그렇죠.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죠. 아 그럼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겠군. 자 배경지식.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질서가 대두되는 시기였는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이전과는 다른 질서에 의해 누가 상좌에 앉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상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디에 앉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뭔가 앉을 그 어떤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자리예요. 윗자리, 윗사람이 앉는 자리. 이 윗사람이 앉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자 중요한 관심사, 주요 그럼 갈등사항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 펼쳐지는 인물들의 행위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럼 질서에 따라 펼쳐지는 그 등장인물들은 우화소설이므로 당연히 동물들이 될 것이고 그 동물들의 행위가 하나의 풍자 대상이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어떻죠? 훨씬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해진다라는 겁니다. 풍자는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향을 우스꽝스럽게 그렇죠. 이거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풍자를 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비윤리적인 모습
혹은 한 문구를 이용하여 유식한, 한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한치 않은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보기를 참고하라라고 했죠. 보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1번과 2번과 3번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아하, 지문 안에서 인물들의 어떠한 행위라던가 대화하는 부분이나 말을 하는 부분에서 1, 2, 3이 모두 다 드러나겠군. 그럼 해당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와서 선지로 만들겠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가셔야 돼요?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기는 뭐다? 출제자가 주는 선물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장선생 맞손자가 엿주되. 자, 장선생의 맞손자입니다. 우리 집 잔치를 벌이려 한다. 그래서 손님을 청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백호산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자, 이거 이 한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호자예요? 호랑이 호예요. 아하, 그러면 호랑이를 나타내는구나. 확실히 고전시가라든가 고전소설 작품의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한자 있죠. 한자를 아는 건 상당히 유리한 건 선생님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 또 언제 한문 공부, 한자 공부를 하겠어요. 하지만 자주 빈출되는 그런 한자들의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백호상군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호랑이 호자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얘를 뭐로 그냥 대체해버리면 돼요. 호랑이. 호랑이는 산 중에 뭐예요? 왕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제일 높아요. 우리 아까 보기 내용에서 뭐라는 얘기가 나왔죠? 신분질서. 그럼 신분질서를 놓고 봤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꼭대기에 있는 동물은 호랑이, 백호산군이 되겠죠? 청치 아니하오면, 잔치에 초대하지 아니하면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랑이는 힘만 믿고 사나워서 친구를 모르고 연전에 네 아비를 해하려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왜 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인물 간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 관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장선생의 맞손자입니다. 그럼 장선생의 손자라는 것은 장선생이 아들이 있고 아들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무엇이죠?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아비를 해하려고. 그렇구나. 손자에게 있어서의 아비는 바로 누구가 되는 거예요? 장선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출제자들은 놓치지 않고 선지로 만들어냅니다. 인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그랬더니 네 아비가 뛰기를 잘 못하였던들 아마 죽을 뻔했다. 그러므로 내 집에 험한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호랑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또한 이 호랑이가 우리 잔치에 참석을 해버리면 각처 손님이 겁이 날 것이고 두려워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 신분 집의 질서에 의하면 분명히 가장 높은 신분,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초대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래이래야 저러한 이유로 나는 이 산중의 왕을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분질서와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기를 읽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읍하고, 자, 주인은 동쪽 계단에 그냥 딱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여기서의 객은요, 손님 객자입니다. 자, 이 객은 객이라는 단어는 고전시가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와 고전산문, 확실히 어휘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는데 큰 이점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서쪽 계단이 올라 상좌를 다툰다. 이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리라고 했어요. 자리. 자리를 다투어서 자, 자리의 차례를 결단치 못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분분난잡. 자, 분분난잡. 아, 난잡스럽구나. 시끄럽게 지금 뭔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어찌할 줄 몰랐다. 두꺼비는 원래 위험이 없는지라 이 어수선하고 소라운. 그러면 아하, 분분난잡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과 비슷한 뜻이겠구나. 이렇게 문맥의 추측. 아무 말도 못하고 목구멍을 벌떡벌떡 거리면서 엉금엉금 기어 한 모퉁이에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그 중에 갑자기 뭐라고 했죠? 토끼란 놈이 깡충 뛰어서. 선생님이 왜 여기에
색깔칠을 했을까요? 다른 정보는 중요하잖아요. 뭐? 토끼란 놈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리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누가 나타났어요? 토끼가 나타났구나. 뭐라고 이야기한다? 내 말을 잠깐 들어보. 아하, 그럼 토끼가 뭔가 방책을 내놓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세요? 여기저기 막 모든 손님은 헌화하치 말고 이거 헌화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헌화라는 단어는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화를 금한다라는 것, 춘향전이라는 작품에서도 헌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물론 몰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토끼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옵니까? 그러니까 왜 토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토끼 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끼 왈이라는 것은 토끼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딱 이게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A와 B에서의 말하기 방식. 그러면 지금 토끼의 말하기 방식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오늘 잔치에 조용히 내가 자리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거늘 한갓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 요란만 하고 무례하다. 아무리 우리 잔치인들 야 참 놀랍지 아니하랴?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28번으로 문제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8번에 가셔서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죠. 어떻게 끊었어요? 자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A에 대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하고 B에 대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하는 선택지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게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A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A와 관련된 것만 읽으시면서 빠르게 답인 것과 답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서 자, 옛날 고사를 인용하고 있나요? 절대 아니죠. 이건 바로 그을 수 있어요. 문제를 지적한다? 이거 괜찮아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뭔가 자기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탁을 하고 있나요? 부탁, 절대 아니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벌써 몇 번의 선지가 지워지게 되죠? 1번과 4번과 5번의 선지가 이미 지워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순서대로 풀고 나니까 자,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와서 다시 B를 한번 읽어보고 이걸 다시 쭉쭉 읽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낭비가 된다라는 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A를 통해서 1번과 4번과 5번이 제외가 됐으니 나중에 우리가 B 부분을 볼 때는 뭐 몇 번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2번이랑 3번만 보면 돼요. 즉 뒤에 그러면 우린 지금 이미 몇 대 몇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좁혀 나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면서 웃어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그렇죠. 노루란 놈이 토끼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대. 자 역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에요? 자, 조정은 벼슬이요 향당은 나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조정은 그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란 일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벼슬이고 향당이 뭐지? 향당이 나이라는 뜻이 뭐야? 자,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야 나이. 그래서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소서. 그럼 여기서 연치가 나오고 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 뭐죠? 치아예요. 그거 뭐예요? 바로 출생연일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직감적으로 토끼가 어떤 걸 권유한 거예요? 나의 순서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다음에 자 다음 지문.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떡 뛰어내달아 와.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나의 순서대로 가자고? 그랬더니 바로 나이가 많아 허리가 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뒤에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아니,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
나이가 많은 채 하고 저 자리에 있으니 난들 어찌, 자 간계가 뭐죠?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속임수, 아까 보기 내용 떠올리셔야 됩니다. 뭔가 속임수를 쓰거나 비윤리적인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아하, 그 어떠한 보기 속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언급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나이 많은 채 못하요 하고 나롯을 쓰다듬어 내다라 왈. 내 나이 많아서 나롯이 세었노라 했더니 노루가 다시 뭐라고? 호패를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 이 노란색 부분만 보셔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압축이 돼요. 나이 순서대로 하자라고 토끼가 그랬더니 노루가 아, 나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굽었어. 그랬더니 여우가 아니 허리 굽었다고 나이 많은 거면 나도 그럼 속임수 써야지 라고 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롯이 다 세었어. 그랬더니 노루가 이렇게 하니 노루가 그럼 너 호패를 올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가 있었죠. 호패를 까면 바로 뭐가 나와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그거 증거 있어? 증거 보여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드디어 어떤 부분이죠? B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전략을? 이 부분을 읽고 바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나머지 2번, 3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B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소년 시절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읽고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 고전소설은요 유난히 한자라던가 어떠한 사자성어라던가 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요만큼의 핵심 내용을 앞뒤로 되게 부풀려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 포장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고전소설이 어려운 거거든요. 요 알맹이만 탁탁 골라내시면 됩니다. 알맹이가 뭐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호패를 떼어서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너 증거 보여봐. 호패 있어? 그랬더니 나 소년 시절에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호패가 없어. 그럼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가 개벽한 후 나는 처음에 황하수 치던 그 시절에 나는 그때 살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 너는 언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는 안 보여주는데 나는 천지 개벽한 후에 황하수 치던 시절에 난 그때 이미 존재했었어 라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몇 번 문제로 가야 돼요? 28번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2번, 3번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1번, 4번, 5번은 소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뒷부분만 보시면 되죠. B는 상황을 모변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고 B는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회적이라는 건 돌려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돌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기 전에 이미 몇 번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28번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루왈. 노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개벽을 하고 하늘에 나는 별박을 때에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웃기죠. 내가 더 늙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둘이 그래서 계속 자리를 다투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곁에 엎드려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아하 간계죠. 비윤리적인 속임수를 써서 자꾸 나이 많은 척 하니까 난들 거짓말을 못하리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도 거짓말하는데 나라고 거짓말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공연히 저 산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슬피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여우가 두꺼비를 꾸짖으면서 저 흉간한 놈, 누굴 가리키는 거죠? 두꺼비. 자 무슨 서러움이 있기에 남의 잔치에 참여해서 왜 저렇게 잔치에 울고 자빠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두꺼비 왈. 자 이 부분. 야 이 미련한 짐승아, 글을 못하면 어찌 천자 만고 역대를 지르며 음양지술을 어찌 알리오. 음양지술이란 뜻 지금 이거 몰라도 해석에 전혀 문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야 글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건너뛰실 수 있고, 다음에 풍어를 들으리라. 이건 결국 뭐죠? 한번 그러면 글 좀 지어보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탁 부채로 서한을 치며 크게 읊으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해석을 했나요? 전혀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그냥 뭐죠? 두꺼비가 지은 한자로 지은 시, 한시구나.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이걸 뭐야? 고루석연부? 이거 한자 뜻이 뭐지? 이거에 지금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문을 뭔가 사용해서 유식한 채 한다라는 내용을 끄집어 오셨어야 돼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뭐의 대상이 된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자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 내용을 다 생략을 했는데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우가 물어보죠. 왜 존장의 껍질이 어찌 우둘투둘하냐? 여우가 다시 또 물어봐요. 아니 눈은 왜 이렇게 노래요? 자, 그 다음에 여우가 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등은 굽어 있고 목은 이렇게 움츠려 있나요? 다시 물어보죠. 왜 턱 밑이 왜 두꺼비들 보면 벌떡벌떡벌떡 하잖아요. 왜 벌떡벌떡하냐? 이거 다 무슨 묘사예요? 외양. 자신의 외양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뭐를 떠올려야 돼요? 보기의 내용 속에서 자 비윤리적인 모습, 그쵸? 속임수라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겉의 모습을 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아, 그럼 이 부분이 해당 보기의 내용에 뭔가 걸려서 선지에 나오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추측을 한 상태에서 문제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번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인은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랐어요. 주인은 처음부터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라 있었던 거지 토끼가 제안을 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세밀한 내용, 디테일한 거. 정답 1번이고요. 자, 누가, 여우가 슬피 우는 두꺼비의 속마음을 의심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죠. 야, 너 잔칫날에 너 왜 그렇게 울고 자빠졌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노루는 여우의 주장, 나 나이 많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야, 너 호패 보여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고, 장,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1번 내지는 4번을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장선생의 아들은 백호산군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기억하냐면 아까 백호산군이 나왔을 때 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 라는 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자 주어 주체가 장선생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또 다시 뭐로 돌아가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인물관계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관계? 손자에게 자 아비라고 이야기했으므로 그러면 장선생의 아들 그쵸? 이런 부분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맞고 5번 노루는 허리가 굽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쵸 나이가 많았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